언니, 왜 이렇게 어느 자식 하나가 왜 이렇게 언니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언니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자식 하나에, 애기 하나에 엄마가 너무 온통 신경을 거기에 다 쓰게 보여, 지금. 그래서 마음이 절절하게 보여. 왜 그럴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못 갖는 불임인 걸 알았거든요. 부림인데 아이를 가져 얘기했어? 네, 신랑이 밖에서 그냥 한 번의 실수로 일단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고자 그냥 해서 저희가 그 아이를 같이 합의하에 가서 키우는데 그 상대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한 번의 실수였기 때문에 남편이 네네, 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키우면서 그 여자한테 어느 정도 조건으로 이렇게 좀 금액을 지불을 하고 평생 좀살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근데 왔거든요. 한 번의 실수에 당신, 그 남자 애기인지, 당신 신랑 애기인지 어떻게 알아? 아,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했어요? 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제가 또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속상했겠다. 네, 근데 그걸로 뭐 남편하고 사이에서는 딱히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게 자꾸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계속 돈을 요구를 해요. 아이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를 보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담보로 자꾸 이렇게 돈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지. 미쳤네. 네. 근데 그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도 또 아니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혼을 했는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아이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보여주는 게 아이도 점점 커가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점을 보러 오셨으니까 저한테 답을 달라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미 그 아이 사주가 나의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사주 자체가 내 부모를 한 부모 밑에서 크라는 사주가 못 돼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저랬든 언니가 키우는 게그 아이가 정서적인 면이나 또 지가 살아가면서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그 아이가 지금 엄마를 친엄마인 줄 알고 있고 엄마를 또 너무 좋아하고 내가 보기는 그래요. 엄마 역시 당신 배로 낳은 자식처럼 그 아이를 너무 보듬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참 그게 마음이 아플 텐데 신랑이 진짜 바지 한번 잘못 벗어가지고 그런 실수라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 언니가 또 복덩어리 자식을 얻은 셈이 돼버렸고 그쵸? 근데 그 쉽지 않은 용서를 하면서 그 아이를 얻어서 참 그래도 언니의 자식이거든. 근데 그 엄마가 정말 친모가 그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서 왔더라면 내가 보여주세요 한번 정도는 친구처럼 생각하고 이모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말 매정하기가 그지없는 엄마. 그냥 정말 자기 아들이 그 보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그냥 뭘 말하자면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꾸 자식을 앞을 내세운 것 같아요. 뭐 자꾸 우리 애기 보고 싶으니까 보여달라. 그러면은 애기한테 자꾸 말할까 봐 언니도 모르게 자꾸 돈을 줬잖아요. 그쵸? 그 신랑부도 그렇게 했잖아요. 언니가 습관을 왜 그렇게 드러났어요? 애초부터 지가 못 키운다 생각하고 언니한테 저거 보냈고 언니 신랑한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신랑이 좀 부자네. 언니 좀잘 살죠. 나 같으면 보여주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예, 일단적으로 그 애엄마 정신 상태가 틀렸고 그리고 애엄마 될그 자격이라 그래야 되지. 그 진짜 자기 자식을 만약에 그렇게 보냈다면 먼 데서나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주셔서 나는 그렇게 격려해 줄것 같아. 그러나 어디 자식을 담보 삼아 돈 뜯어내 가면서
그래서 다른 남자, 이런 남자, 저 남자, 두 남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명, 꽃뱀 같은 행사인다 그래야 되죠? 신랑이, 어쩌다 그런 여자 만나서 자식을 하나는 얻었지만은 참 여자는 잘 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돈 갖고 되게 언니가 지금까지 힘든, 진짜, 낱낱을 보냈을 거, 보인 걸로 보여. 그러니까 그 여자가 노름도 했다가, 이 남자도 만났다가, 뭐 저 남자 돈도 대줬다가,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 그런 여자한테 훗날에 지가 그 여자가 자기 침몰하면 애기가 정말로 삼촌포로 빠질 것 같아. 응? 그리고 엄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얘한테 정말 진짜 내가 배로만 못 났지 마음으로 진짜 났잖아요. 그렇죠? 응? 마음으로 진짜 났는데 그런 자식이 삐뚤어진다면 엄마 다음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흥분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처음에 그냥 마음이 애기 그러면 나 애기에 대한 되게 민감한 성격이거든요. 애기에 대한 그런 성격은. 근데 걔한테 그분한테는 애기에 대한 이만큼도 미련 없습니다. 돈이지. 응? 그러니 주지 마세요. 돈 그만 주시고 그냥 그냥 알라면 알아라. 그런 식으로 알려면 알려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렇게 언젠간 알 일이라면 그냥 차라리 어렸을 때 차라리 알라면 알아라 그렇게 나고잖아요. 그 여자 못 그래도 그 짓은 안 해요. 안 할까요? 그건 안 해요. 왜냐면 주니까 자꾸 버릇돼서 자꾸 돈을 뜯어내게 되거든요. 근데 왜 정말 언니가 줘버릴까 봐. 그럼 자기가 키울 능력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해질 거란 말이야. 언니 모두 언니 옆하지 마.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언니 그 아이를 언니가 임신 얘기 못 난다는 이유 하나로 자꾸 우리 얘기 아니면 너는 안 돼. 그런 의미로다가 자꾸 돈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나 신랑이 자기 자식이지만 언니를 선택하지 그 여자의 자식을 네가 데리고 가라. 언니 안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자식이 자기 자식이지만 가슴속에 묻고 이렇게 보내지 언니 안 보내요. 그걸 자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신랑 그렇게 언니 한 번 어쩌다 실수한 그걸로다가 정말 언니한테 미안한 감 갖고 또 한편으로는 애기 보면 또 죄인 같은 기분도 들고 언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그 미친 또라이한테는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그래 알려면 알려. 자꾸 그렇게 협박하면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못해요. 왜? 지가 못 키워요. 이거 또라이. 술 먹으면 아주 개또라이, 상또라이. 응? 식용창 또라이야.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언니 수에서 절대로 언니가 애 뺏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내 배로 못난 자식은 없지만 남을 품으란 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네, 아이 지킬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웃고 가세요.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그 사람한테 쪼그라들지 말고 당당하세요. 어디서 파란 표현이 그 개주접을 싸, 지 새끼 그 정도로 이뻐지면 고맙습니다. 큰절하고 형님 떠나겠습니다 하고 정보 따라서 싸서 떠나야지. 무슨 돈 갖고 해받고 지랄해야지. 다음에 나한테 그런 것들 나한테 전부 오면 확 눈깔 빼버리는 거야.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우리 앞으로 애기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애기 17살 때 훗날에 17살 때 그때만 조심시키시면 돼요. 아무 일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